다음에 거의 그 이루어져가지고 그거를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많이 드리고요. 저희는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선 GNF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글로벌한 회사로 더 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는 항상 저희는 항상 그 포항시 향토기업으로서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포항시 발전에 포항시 발전 그리고 우전 GNF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원만하게 또 이렇게 되게 돼서 여러 가지 추후에 있을 그런 문제도 사전에 많이 이렇게 없애는 그런 좋은 시간도 안 됐나 이렇게 생각을 조금 늦게 결정돼서 김재호 대표님도 미안한다면 결국은 늦게 갔는데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포항이 여기 이렇게 발전하니까 우리 포항이 우리 도에서 1등 도시인데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계속 너무나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지역 간에도 그렇고 국 간에도 경쟁,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문 금요일날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인수위 사람들 일을 뽑고 또 저희 도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 공약에 대해서 다듬어가지고 이제 인수위 뽑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큰 투자와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업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이렇게 해서 든든한 포항 발전의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. 우리 포항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함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예고책으로 4차 산업 핵심 차세대 배터리 사업이 포항에서 그야말로 선도적으로 또 더욱 공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. 경상북도에서도 이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투자를 결정하신 두 분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